2015년 9월 16일 새벽 2시 45분입니다. 뒤에 이 책장문을 열어놨어요. 그 안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 지저분해 보이네. 앞에 있는 등불이 거기서 비쳐서 당최 그게 뭔가 싶을 거 여러 번 해보니까 그 유리랑 비치더군요. 그거를 가서 열어놔서 약간 그 지저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내일 그 노인대학에서 강연이 있어서 머리를 좀 전 단순하게 그냥 3mm로 쫙 밀어버립니다. 바리깡 있으면 그냥 뭐 우리 어린이들이 밀어도 돼 밀어요. 머리에 그 미용에 신경을 안 씁니다. 얼마나 그걸 하나 사다가 뭐 미소나 뭐 소리나 아무나 밀으라 하면 되니까 걔들 잘해요. 가르치면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제 이 앞에 나가서 빈장원에 가서 요번에 보니까 12,000원을 달래요. 사실 대머리는 이거 뭐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금방 되는데 뭐 경로 할인이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전선은 우리가 다니던 데서 5,000원씩 다녔어요. 5,000원씩. 그게 이제 주사기 바늘 뭐 이런 것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대전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갔다 오려고요. 어제 그제 이틀간 우리 장로교단의 백석 측이 총회를 했습니다. 수원 어디서 모였다네요. 근데 내가 백석교단이 교회가 몇 교회가 되느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목사님이 아시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제 그 끝났다고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 백석교단이 7,000교회 정도 된다. 그래서 대신측과 합쳐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측이라고 또 바꾸기로 했다고 그래요. 백석측이 난 더 좀 정스러운데 대신측이라고 바꾸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일찍이 그에 앞서서 문자가 들어왔는데 백석문화선교신학교 대학원으로 우리가 그 간판을 걸기로 했다. 이것이 문자로 들어왔어요. 대학원을 참사랑교회에서 원래 대학원을 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대학원이에요? 신학교를 했었군요. 신학교를. 그런데 그 신학교를 하게 되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찬양학이나 이 인성 말하자면 교양계열이죠. 기독교 교양 여기에는 크리스찬 교양이라고 해서 제가 방송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분야 또 혹은 문학 무슨 지필이나 이런 거 그런 것을 과목을 맡으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서 대부분 요구하는 것이 학위를 요구하니까 그게 좀 까스라지긴 한데 제가 이제 그 좋은 책이 있으니까 어쩌면은 뭐 교수라기보다도 LA 강사로는 아마 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아직 내가 잘 모르니까 우선 내가 잘 모르는 거는 교회와 그 서경노회 형편 이 신학교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건 교회들이 알아서 보내줘야 됩니다. 교회 청년 혹은 어머니 아버지 뭐 나이 든 분들 장년 중년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추천을 해서 보내주지 않으면 신학교 어디 가서 학생들을 구하겠어요. 학생 구하는 것이 대학에서 제일 큰 과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우리는 이제 홍보가 제일 큰 문제인데 홍보가 돼야 우리의 그 뭐 콘텐츠나 퀄리티가 올라가죠. 그런데 홍보를 할 길이 없는 거예요. 홍보를 하려면 돈이 드니까. 근데 이제 우리 박종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서경노회가 몇 개라 그랬더라. 한 70개 된다고 그랬던가. 네. 거기에 이제 회계 담당이니까 노회를 많이 알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노회와 어떻게 해서 오도록 하는 뭐 그런 건가.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지간에. 아무튼 참 반가운 소식인데 한 가지 백석 문화 선교신학교 대학원. 약간 낯이 설어서 누가 이렇게 대학교 명칭을 지었는가는 내가 모르죠. 그러니까 백석 문화 선교 신학교. 백석 문화 선교 신학교. 백석 문화 선교 신학교. 이렇게 하니까 신학교인데, 그냥 앞에 뭐가 없으면은 좀 간단한데, 이게 문화 신학교인지, 선교 신학교인지, 신학교에는 전도학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영역인지 어쩐지, 내가 그런 게 약간, 왜 문화선교신학교, 백석문화선교신학교인지, 백석문화선교신학교인지, 백석문화선교신학교 대학원인지, 하여튼 이게 어떻게 의미가 누가 무슨 의미를 이렇게 지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 집필을 하다 보면 혹은 이 사설 칼럼을 쓰다 보면 이런 걸 상당히 예민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알고서 그걸 말을 써야 되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모든 그 학문에는 학통이라는 게 있다.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처음 들어오면 거기에 세종대왕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세상이 정치는 자기 계파라고 그러죠. 뭐 친박, 친이, 뭐 혹은 뭐 친노, 비노 뭐 이렇게 이게 이제 뭉치는 건데 이 학문에도 이 학파가 있어요. 아주 머리 아픈 게 이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내 제자, 내 선배, 내 학교, 내가 법과 뭐 내가 변호사, 사법고시 무슨 군인 이 자기들의 그 동문 학파 같은 계보라는 게 뭐예요? 뜻이 맞고 생각이 맞고 배운 게 같은 사람들이죠. 이것이 필수적이고 절대적이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상당히 문제도 일으키고 근데 그게 중요해요. 세종인성학당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세종인성학당은 학군이 어디고 학파가 무엇이고 어떻게 항맥이 이어져 내려왔느냐. 어느 날 갑자기 천광로 작가가 세종인성학당이라고 간판 걸고서 자기가 말하자면 그 교주처럼 인성학당이라는 걸 만드는 것이냐, 그 뭐 하는 데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것은 그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누가
세종인성학당이라고 하고 그 학맥과 학통이 학파는 무엇이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묻는 사람들이 그렇게 묻기가 어렵죠. 네. 그 학맥, 학통, 학파.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로 인한 것도 있고 이 강이 발원처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금강, 한강, 낙동강 이것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발원지가 있어서 발원못이 아주 성스러운 곳으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렇거든요. 낙동강 발원지, 금강 발원지 이런 데를 발원못 이런 곳을 저도 가보게 됐어요. 그런데 발원못이라는 게 이렇게 가지가 많은 게 이렇게 모이니까 수천만 곳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먼 곳, 제일 본줄기에서 거기에서 솟는 물구멍 이것이 그 강의 발원지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알려진 곳이 있어요. 예, 학문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학문도 논어, 맹자 뭐 이런 것이 장자로부터 아니 노자로부터 노자가 제일 어르신이야. 늙을 노자 노자가 그뭐 내가 그런데 전공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간에 어떤 학파 어떤 계통이냐 이렇게 따질 때 저는 학맥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이게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내가 월남 이상재 전기 다섯 권 저자 아닙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이 제 스승이에요. 그분은 많은 것이 있지만은 나라 사랑 뭐 많이 있지만 그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인성이에요. 인성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원래 인성이란 말을 월남 선생 책집필하기 전에는 심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성. 그러다가 이상재 선생 집필하고 서 13가지 그분의 사상과 철학 가운데 첫 번째가 인본주의 사상의 가치 추구 사상, 뭐 학종 사행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의 교육 사상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를 인본주의로 그 어른을 모신 전기를 쓴 그 논문 쓴 사람들도 그런 걸 다 이야기하고 실제가 그렇고요. 뭐 설명하면 좀 길어요. 왜냐 하면 사람 중심인데 사람에서도 약자 중심, 핍박박는 국가 중심. 그러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의 인성할 것 같으면 첫째 나라예요. 인성은 내 자식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건 자식을 버리다시피 하고 나라 일을 하러 나가서 자식들이 다 거의 앞서잖아요.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성이라는 것은 착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딱 국가사랑, 국민사랑, 우리 청년의 미래. 그래서 청년운동을 한 번에 YMCA가 청년운동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운동가로도 알려져 있죠. 교육자로. 그분의 그 삶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다 그 같은 계열입니다. 내 자식만 뭐 이렇게 챙기지 말고 남의 자식을 챙기면 내 자식이 잘 된다. 내 자식만 하는 건 뭐 짐승도 하는 거다. 뭐 이런 말이 다 그 이상재 선생 생애에서 제가 책을 쓰면서 묵상하면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어떤 학문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직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책을 내면 인성 지침, 인성 교육 지침서 여섯 권을 내면 그런 말이 좀 알려지겠죠. 자, 그런데 제가 세종으로 오게 되면서 세종 특별자치시니까 세종을 붙이면서 세종대왕을 떠올려봤어요. 세종대왕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많이 공부해봐야 얼마나 했을까만. 그 이제 집중해서 생각해 본 거죠.
그 결과 세종대왕이 바로 월남이상제 선생의 뭐 한 400년 전 분이니까 지금부터 한 500년 이렇게 된 분이니까 그분의 학문이 세종으로 오니까 우리 세종인성학당과 잘 접목을 해야 되겠더라. 그리하여 세종대왕을 스승사자 선사로 모신 겁니다. 선사. 그리고 월남이상제 선생은 뭐 근대 인물이니까 근사, 근 스승사자. 저는 그것도 저도 사자를 붙여준다면 그냥 지금 뭐 금사라고 하든가 아니면 현사라고 하든가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분들 그리고 세종에 왔으니까 등등 해서 그러다가 이제 지역은 뗐어요. 꼭 지역이 세종시라서 세종인성학당이 아니고 학맥이 학문의 그 내용이 세종대왕에게로 맞춘다. 그래서 세종인성학당으로 붙인 겁니다. 세종대왕 보실까요? 월남이상제 선생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섰던 분입니다. 세종대왕 위에 선사 위에 더 높은 어른을 모신다면 말하자면 스승사자로서 원사라고 한다면은 제게는 목은 이색 선생입니다. 목은 이색은 이성계와 아주 정반대에 섰던 사람이에요. 조선 건국을 반대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학문으로 말하면 조선 최고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받은 분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 뭐 최치원 같은 분이 뭐 인도에서 근데 그건 좀 신학계열이고 하여튼 학문계열로서는 원나라에 가서 과거 시험을 봐서 장원한 분이에요. 원나라 장원이라는 건 장원은 아니지 물론 저 차석인데 원나라에서 외국 사람에게 장원을 안 줍니다. 그래서 차석이지 그분은 아주 뭐 원나라가 세상에 조선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느냐고 칭찬했던 분이에요. 학문으로서는 당시 삼은 목은 포은 야은 포은은 정몽주 야은은 질제인데 이 세 분 중에서도 이제 정몽주 같은 포은은 정치력적이고 길제는 약간 또 계열이 달라요. 그분은 야은. 근데 이 목은은 진실로 순수한 학문 사상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가는 그 목은이에요. 그 목사와 같은 그런 존칭으로 불리는 분인데 세종대왕하고는 이성계 그 할아버지 이방원 그로부터 다 안 맞는 분이에요. 물론 돌아가셨고 이방원에 의해서 여주에서 이방원이 죽인 건데 그렇다고 하는 게 증거가 약해서 그만 좀 그런데 하여튼 그분이 원사로 보면 그분이 맞고요. 그러면 원사 선사 이제 혼자 내가 이제 학맥을 학통을 이걸 어떻게 세워야 된다. 내가 이걸 창당 이걸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다. 내가 그걸 할 수도 없어요. 누군가 내가 사표가 있어야 그분들 이야기를 배운 것을 가르쳐주고 말을 하지 내 혼자 생각해보니까 이렇다고 해가지고서는 또 혼자 생각만 가지고서는 짧아요. 그리고 많은 말감이나 가르칠 그 교안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훌륭한 분들의 그 좋은 인성이나 어떤 사고 같은 거 철학을 교육 개념을 어디다 갖다가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그것이 우리의 인성학당의 학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누가 만든 이게 말하자면 이게 종교도 그런 것이 그 어떤 과정이 있고 나라도 그런 과정이 있고 학문은 특히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 나타나서 탁하니 나다 하는 게 아니고 그다 스승들이 있어요. 나는 그 토머스 제퍼슨이 독립선언서를 기초를 잡은 분인데 그분의 스승이 조지 와이스라고 이번에 그 리치먼드에 가서 그분을 만나서 그 묘에서 우리가 경배도 했는데 이렇게 묵념도 했는데 누구라도 그 위에 보면 그또 조지 와이스도 그 위에 또 누군가 학맥이 있을 거예요. 줄기가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것을 그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한다 하면서 그 말이 잘안돼 가지고 어떡하다가 이제 백석 문화 선교 신학교 이렇게 하는 대학원 이러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떠한 그 법통과 줄기에 따라서 학맥이 이어져 신학적이죠. 내려와서 왜 백석 문화 선교 신학교 대학원인가?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그쪽보다는 그쪽은 뭐잘돼 있겠죠. 내가 이제 아직 몰라 그러는데 우리 세종인성학당이 학맥학통 학파 이것을 정립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근사 누구예요? 근사는 이상제, 선사는 세종대왕, 원사는 이색. 근데 선사와 근사 사이에 중사라고 모신 분이 있어요. 중사. 스승 사자. 가운데 스승. 물론 뭐 많은 분들이 계신 내가 뭐뭐 많은 분들한테 배워서 아, 이렇게 돼야 좋은 인성이 되겠구나.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은 분이 누군가 할것 같으면 제 중시조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우리 집안 이야기 할 기회도 없었고 할 필요성도 잘못 느꼈어요. 그렇지만 제가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껌뻑껌뻑껌뻑 나라가 죽었던 것이 뭐 삼국시대에서 뭐 전쟁 이런 거 말고 몽골 침입으로 1212년인가 1312년인가 1312년인 것 같으네요. 고종 때 우리나라가 몽골에 침략을 당해서 좀 강화도로 이사 갔죠. 나라가 뺏긴 거죠. 그 사건 이후 우리는 한일 합방 경험했죠. 나라가 뺏겼던 거.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진짜 나라가 다 죽어가는 이건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이 다 망한 거예요. 씨가 마르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일제 때 끝날 뻔했잖아요. 우리 씨가 다 말랐잖아요. 장씨 개명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후권 없고 인권 없고 뭐 다른 나라의 노예로 종으로 식민지 그 비슷한 것이 중간에 한번 있었습니다. 고려 때는 아까 강화도 사건이고 조선 시대에는 임진왜란이죠. 이 임진왜란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또다 끝나게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랬죠? 그때에 우리나라에 오신 분이 이여송 장군과 천만리 장군입니다. 이여송 장군은 전체 그 행정 그분 이여송이라면 다 알아요. 천만리 잘 몰라요. 천만리 장군은 이 총독장입니다. 야전 군대 장관이죠. 그때 처음에 2만 명을 원래는 자금성 수도 방위살인관 사령관 겸 궁성 수비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실장이면서 수도 경비사령관이죠. 엄청 높은 분이에요. 그분이 제 중시조입니다. 그분은 8대 9대째 외동입니다. 근데 우리 1대서부터 뭐 그건 또 집안양이 길은데 8대까지가 전부 다 아주 그냥 서른도 안 돼서 아들 하나 낳고 죽고 아들 하나 낳고 죽고 일찍 아주 일찍 죽어요. 근데 8대 할아버지가 종자 악자인데 종
목자 악자 할아버지가 집안이 보니까 자꾸 일찍 죽어 자신도 죽을 것 같아서 우리 중시조 만짜리자 할아버지를 여기 우리가 그때 이제 사천성이거든요. 사천성이 본거지고 중국에 와서 이제 그 궁성에 와서 거기서 북경에 와서 벼슬들을 하고 그러는데 좀 멀리 떠나가서 살면 어떨까? 중국을 떠나 멀리 가서 살면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만이라도 말리로 짓자. 천리 말리, 구말리. 그 성도 천가예요. 그 천말리라고 진 거예요. 천말리. 멀리 떠나라고. 그런데 동쪽으로 최고로 끝까지 오면 뭐 우리 저 조선이죠. 더 이상은 못 가죠. 일본은 좀 바다 건너니까 얘기가 다른 얘기고. 일본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총독장으로 자연이 많은데 하여튼 자원해서 오시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임진왜란을 토벌한 육지전을 하면은 곽재우 뭐 그 금산 700의총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천만리 장군의 육지전이 최고의 여기 그 부산의 태정대에 가면 우리 천만리 장군의 그 승전비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서 있습니다. 거기 그거를 다 거기서 일본을 몰아냈으니까. 그런데 임진왜란이라 한일 합병이 되자 그들이 이거 보기 싫다고 이거를 해운대 태종대 앞에 바다 속에 잡아 쳐놨어요. 내던져버리라고. 그 해방되고서 다시 꺼냈어요. 그 지금도 그 태종대에 그 서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천만리 장군 승전비가 총독장 천만리 장군 승전비라고 해서 서 있어요. 울산의 그 서생면에도 거기 암각에 그려져 있는 글씨가 우리 할아버지 전승 글씨에 지금 뭐 그 바닷물이 이렇게 잠긴다든가 뭐 호수가 잠긴다든가 물에 잠긴다는 그 암각문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남원 전국 곳곳에 우리 할아버지 전승 그 기념 유적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 여기 왔을까요? 그냥 집안에 아들 둘인데 아들 둘까지 다 와가지고 중국에 우리 씨가 하나도 없어요. 다 몽땅 한국에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화산군이라고 해서 그때는 군본을 외부 사람은 군을 봉하지 않던 때예요. 조선 역사에서 이 임금의 아들이 아니면 안 했어요. 집안이 아니면.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화산군으로 특별히 숙종이 선조의 손자손자들은 숙종이 화산, 그러니까 화산군이라는 시호까지 받은 임금의 집안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던 인간인데 임진 전쟁 잘 치르고 나는데 이 명나라가 우리 할아버지는 명나라예요. 명나라가 그만 망합니다. 그 금나라로 가 청나라로 가면서 이 마 그냥 천만리 역적 이래가지고 우리 싹 흩어서 우리가 아주 부자였었고 한성 부윤하고 이러던 집안이에요. 아주 그 조선에서 조선의 은인 성씨죠. 조선을 건진. 그래서 이여송은 갔지만 천만리 장군은 선조대왕이 제발 여기서 같이 살자고 해서 우리가 안 간 거예요. 다무다 그 이제 아들들 두 분이 있었는데 그 큰 할아버지가 상할아버지인데 한성부인인데 그분도 다 장군으로 온 분들이죠. 가족을 싹 데리고 와서 전부 다 여기서 살다가 그만 청나라 들어오면서 우리 가족이 다 흩어지고 재산 다 뺏기고 막 그렇게 되고 자 뭐 그것은 이제 과정이고 이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중시조 할아버지가 중국으로 이여송처럼 돌아가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릴 텐데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자기가 있으면 그 안절부절 못하던 선조가 안정을 취하고 광해군과 이렇게 더불어서 대를 이어서 아 여기 살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름이 말리 멀리 가서 살으라고 말리인데 이거 조선에 왔다. 그보다도 조선이 상당히 착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착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무예나 이런 것을 조선에서 아주 내 집을 삼고 나라를 삼고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약자의 편, 착한 사람의 편, 다시 말하면 강자에게 가서 다시 돌아가면 거기서 호의호식합니다. 그것도 그 우리 할아버지가 가셨더라면 나중에 금나라나 청나라로 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대단한 명장이셨습니다. 의지에서부터 전체를 밀고 내려와서 우리는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장군만 알지요. 그런데요, 그거는 해전, 임진해전사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임진 육지전사가 있어요. 내가 그것도 글을 잘 써야 돼요. 사실에 입각해서. 근데 너무 어려워요. 우선 중국 역사를 딱 공부하고 그러는 게 책을 뭐 여러 권을 갖춰가지고 중국을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지필이 거의 좀 중단사인데 자료를요, 산같이 모아 놓기도 했었고요. 지금도 찾으면 있나 몰라 하여튼 간에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노트북이 그 바서져가지고 저거를 복구를 해야 그게 파일이 나올 것 같네요. 자료가 나올 것 같네요. 지금 그 못 쓰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이제 데스크탑으로 바뀌었으니까. 즐겨찾기 하는 게 한 4, 500개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임진 육지전사.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일병합 때는 병탄 때는 이상재 선생이 나라를 구해냅니다. 임진왜란 때는 중사이시며 나의 중시조 할아버지이신 천만리 장군이 이 나라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선사 대신 우리 세종대왕 이야기 그거 해야 돼요.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원년입니다. 그걸 원년이라 해요. 원년에 한 일이 이종무를 통해서 우선 대마도를 정복해서 완전하게 귀속시킵니다. 자꾸 그 분쟁이 지금 독도 같은 거죠. 제일 아주 마음이 불안한 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대마도를 당시 접속시키고 그리고 9년에는 김종서 장군 우리 연기 여기 이제 한다리에 묘가 있잖아요. 출생도 여기 그 김종서 장군을 통해 여진족을 토벌하고 거기다 육진을 개척을 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압록강 도만강 연변에 그 오랑캐들을 완벽하게 범접 못하도록 그렇게 국경을 튼튼히 합니다. 바로 안보죠. 안보. 가정이나 나라나 집이 편안해야 돼요. 집이 뭐가 편안합니까? 어린이들에게 편안해야 되죠. 국민들에게 편안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잘 사는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아니에요. 국민이 잘 사는 나라에 대통령은 그냥 바지 걷고 쫓아다니면서 일하는 나라. 그랬다가 나중에 임무 끝나고 나서 이제 대접받는데 우리는 현직의 대접을 받는 경향이 있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세종대왕은 또 과학 발전을 공부를 많이 한 분이죠. 혼천이, 간의, 치국이, 하도 많이 배운 이야기고 들은 거라. 그런데 그 중에서 무언이 해도 훈민정음 아닙니까? 한글 창제 아닙니까? 한글은, 500년 역사. 앞으로 5000년 역사를 이어내려가도 오히려 세계 더 뻗어나갈 거예요. 이 학문이라는 것이 세종대왕의 그 한글 창제의 그 정신 교육 사상을 따라갈 것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월남 이상재 선생의 미국식 국민평등교육 의무교육제 실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이거 그런 제도죠. 하여튼 간에 자, 예, 세종대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곰곰 생각해요. 그건 세종대왕 무슨 뭐 공부하고 뭐 세종대왕의 책을 연구하고 뭐 지식인 뭐 백과사전 이런 거 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들은 세종대왕 첫째 안보다
국방이다. 그 다음에는 과학이다. 농업이나 의학이나 뭐 역사, 지리, 천문 이런 것까지도 과학이다. 과학 역농 뭐 이런 거다. 그러니까 집을 튼튼히 하고 안전하게 하고 안보를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독특하게 했습니까? 뭐 훈민정음 찬걸 청대도 이 속에 들어가요. 안보 다음에 지식, 학문. 그런데 이 학문의 터가 뭐냐 할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인재 양성입니다. 인재 발굴. 그 집현전을 세우고 집현전을 세우고서 학자들을 골라냅니다.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게 만들어요. 뭐 성산문, 신숙주, 정인지, 이저 장영실 이런 사람들 다 학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인재 발굴. 그러니까 천재 교육, 영재 교육 이런 것이 전부가 다 지금 세종인성학당이 그 체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지금 우리 미소. 그러니까 걔들은 미소나 얘들은 뭐냐 하면 소리, 은경이, 희원이 얘들은 뭐냐. 이제 걔들은 차사야 차사. 차세대에 이제 스승이 돼야 돼.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뭐 차차사. 이렇게 후사. 이런 식으로 학통이 학맥이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된다. 이런 것을 언니가 정리를 해서 책을 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간에 여기까지 우리 세종인성학당의 학맥, 학통, 학파, 학벌, 줄기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자세하게 대선사, 원사, 중사, 근사 자세하게 좀 네 분 잘 또 모시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